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의장을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부터 15절까지입니다. 约翰福音十六章七1 5절节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一一教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laughs> 것이많으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그 아버지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 그러므로 내가 그 말하기를 그가 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였노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으며 평안하십시오. 신예, 연교, 평안. 당신은 세계 사리일 선교사입니다. 그 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오.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기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중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사들로 말미암아 중요한 은약이 전달될 기중한 말씀을 받는 자리들입니다 우리 앞 세워진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교육국의 교육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 렘런트들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这个时间能够成为他们把神最心愿的的传达给我们人 i d e t 그리고 우리 어, 다람방 운동의 최고의 명절이고 축제라고 할수 있는 세계 리더수련회와 함께 세계 w i d 대회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진행되어집니다. 在我们马可罗团体当中，是最高的一个庆典活动，也就是领袖大会以及世界伦文大会要不了多久会开启的。이번에제27차세계렘넌트대회는영원한기업영원한작품영원한유산이란산이주제로말씀이또진행되어집니다本次世界伦文大会是第二十七次，那么以主题是永远的基业、永远的作品、永远的遗呃遗产作为我们的主题进行话语的分享。呃。 전체가 같이 모이는 대회는 코로나 이전에 진행되어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여지게 됩니다. <목소리> 어, 특별히 이번에는 어, 정말 우리가 응답받은 그 부분들과 함께 모여지는 기중한 축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들도 이 3, 7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그런 있습니다. 가운데 많은 램넌트 망대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而且在그앞으로그넌트 망대들 통해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전략과 시스템들이

어제 우리 그램선의 등록 창을 2시에 열었습니다. 근데 5시 되었는데 5천명이 등록을 했어요. 또서 5000명 报名다금하고 등록까지 마쳐진 인원이 5 0명이었습니다就是报名然后加上他们已经就是把0 0 0명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中시여을 어, 어, 여러분 특별히 많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함께 또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中을 어, 특별히 각 교회마다 금토일 시대에 또세 가지들의 응답들을 지금 받고 있죠.

어, 기도로서 또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 성이통 부분.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이 역사들을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也希望大家祷告，通过本次世界宗教的大会，能够在我们里面兴起，并且传达给我们后代正确的望楼旅程以及里程碑。呃，지금어전국과전세계망대들을각분야속에세우고있습니다。现在在全世界都树立了各个领域的望楼。우리후대들이이그망대들을통해서하나님의인도하심을또확인하고많은현장들을직접보게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고우리도간고이 아, 이런 부분들로 고 정말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 우리 후대들 위한 기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혀지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这个时候会有很多人心或者说陷入里面 오늘 우리가 일진 않았습니다마는 일절이절에도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더 아, 人会把你们赶出会堂。 교회에서 쫓아보낸는 말이에요. 就是把你们赶出教会。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로 몰고 갈 것이다. 그리고일면 1절에 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의실족하게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에서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신을니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그래서 고아처럼 너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장의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의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 16장을 시작하시면서 그 위에 타이틀로 적어진 제목이

우리는 영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神的女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십시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은 구원받은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他的脚步被神引所以有必要去心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 가기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面做고을 발견하는 것입그 오늘 우리 하나 님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들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축복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민성中受中受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7절에서 11절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에 보혜사는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십니까 헬라어로는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이 파라클레토스에서변호사 탄원자 중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신라위레토스这个意思호以及为我们去报的영어는 h e l p 서 도우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就是帮助是辅导员,是做咨询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며 변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님在我们里面帮助我们为我们做忠保并且为我们做辩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보사 성령은就是帮助我们能够去做神的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의 일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做神的工做人的 그래서 시큰 세상의 심부름하면서 세상에 신분 라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종로를 다면서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在这世上去服侍什么意思呢？就是为世上成为奴隶辛苦一生。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탑을 짓는데 동원되어진 사실을 보게 돼요. 看到就是以色列百姓在埃及的候金他奴在那工作세상의 <목소리> 노예, 애굽의 노예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란 말이에요成世上埃及奴就是成撒여러분 <목소리>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일 속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헛된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所以看到没有办法明白神的祝福，不知道神的计划的时候，在这世上辛苦，完全成为他的奴隶。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령은왜 도우시는가? 성령은 왜도는가는가성는가 성령은 왜 도우시는가? 성령은 왜 도우시는가? 성령은 왜 도우시는가? 성령은 도우시는가? 성령은 왜 도우시는가? 성령은 왜 도우시는가? 성령는가 성령은 왜도우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큰 일도 우리가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이 <목소리> 다시 말하면 큰 일을 할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 전개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그这个事情上做更大的功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큰 일도 우리가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우리做出比更大的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했어요. 나리어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땅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정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就可以知道能成耶基督的人 그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이서 우리들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영양.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더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 영광을 게그 영광을 위해는다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게아고 있는 게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영광신위해의게 영광을 위해서 살아고 있는 것 다르게, 영광을 위해서 살가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영광의게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있다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는 다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의게을해서살아의고 영광을 위해서 가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을해영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을 놓고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니다 로마서 8장 2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했습니다软弱 그런 말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친히 당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의성령이 우리의 软弱且 우리님을 위해 우리를 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什呢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이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하나님 이 일을 하도록 도우시고, 帮助我们做神的工。 예수 그리스도를 정극케 하시고, 耶稣基督그리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显出耶稣基督的荣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지금 도 우리 속에 가시는 것이. 为我们祷告的这位圣灵神现在也在我们里面。 사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所以说我们真的一切都结束了。 아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신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리그러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8 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했습니다. 中 특별히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부죄의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말씀했습니다. 나를,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분 우리가 가진 원죄는 인간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모든 영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데 세상은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 요예수님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제와 조주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어렵게 될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은 어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렵다. 말씀하신 것입니다但是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씀했습니다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여러분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참된왕 제사장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 알고 그 은약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입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之中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지금 받으면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세상 좋은 노는 데 성령 역사를 닐가 없죠. 우리가 막 게임하고 술 먹고 방탕 생활하는데 그게 성령 인도할 리가 없죠. 우 여러분 메시지 들었잖아요. 요새비 자기 엄마 어머니의 치마 자르게 쌓여가지고 바쭉거리고 있는데 그게 성령님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야의화跟妈妈在一起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들 받습니까怎才呢 그 기도할 때입니다 다우가오的时候... 기도는 그래서 영적 싸움 중의 싸움이에요 술린 술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정말 내가 이걸 누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걸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이이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열번써야 되겠다, 하루에 열번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이이이이 그런데 열번 쓰긴 쓰는데 보니까 그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모든 시간들 또만나면 그걸 써야 되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但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힘이 없으면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如果有力量是法告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게 내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사실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면 계속해서 인도를 받아보세요. 시원 자기도 모르게 그게 어느 순간에 엄청난 힘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看到一成非常人的力量 심지어 레멘트들도 고백하고 있어요. 매일 일곱망대일곱여정일정표에서 일곱 그냥 쓰는데 어느 날 메시지가 들려지더라는 거. 每天只是在写啊，期望楼、期望城、期望城碑，但是就能够听到整体本部的信息以及讲台的话语在讲什么。就是说，属灵真的火起来了。그이이게因为撒旦知道，所以不管怎么样，千方百计没有办法让你们去做。기도해你们把这个祷告录音之后听听 <리> 看。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드리고 싶은 분들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게 함께 기도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就是你真的要告的象把名字放在面去告看看 어제 저녁에 저희 집 사람이 한번 이렇게 뭔가 틀어 줘요. 저녁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녹음해 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보낸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제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힘이 났어요. 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신 목사님에게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그걸 제가 듣는데만이라도 듣는 제가 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처음부터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내인생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의 말씀이 누구 누구에게 임하니라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이 누구 누구에게 하나님의 여호말씀이딱 그게 끝이에 사실. 그래서 <목소리> 어와의도의 여러분 어떤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지금 하나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니까요하나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就是如此的重要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을 붙잡게 될때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그때부터 응답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움직이면 돼요这个时候我们再그 그래,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중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망대 여정 일, 이정표 그 사실로 고기도 하는 거예요그거그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실을 놓고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니다 앉을 때 기도하잖아요. 떠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 도하잖아요누구를 만나서 기도하잖아요. 아, 도이 만남이 성령 인도받는 만남이 되기 앞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도不是不是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올려져 가지고 내 모든 삶 자체가 안전하서나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오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 진리라 말씀했습니다. 진리. 요한복음 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했어. 예수결국은이니고데모가 그리스도를 만나고나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니고모그래서 예수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 아리마데 요셉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또한 니고데모였습니다时候与另外一个约瑟的人在一起的就是这个尼哥요한복음4장에 남자를 통해서 행복

그물로 데려가서 시켜 주야 합니다. 그 베데스다 목 옆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치유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요3의다방예수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죽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장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장래의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동인이 2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에르스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볼 것이고 너희 늙은인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했습니다. 을看到다무 말합니까? 지시의미 장래 미래를 알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미래 중의 미래인 하나님 나라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就是我的就是蒙到神天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미 나의 모든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달라요人不一样的교회사 <목소리> 속에서 엄청난 핍박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그들이 <목소리>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呢 지금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 당하고 핍박 당하지만은 나에게 영원한 충국하는 보자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내 지금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다0知편 139편 7절의 습절입니다. 편3 9편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가자문을 읽십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시리다. 할렐루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했어. 주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다 말씀했어요. 저 소울에 지옥의 내 자리를 깐달지라도 거기까지 오셔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即使在阴间我们的主也在那里与我们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전도者在主大脑的首当中，所以任何一个部分都没有必要担忧。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날은 너희가 내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습니다. <목소리> 그러이절 <24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지금까지는 <목소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응답 받게 된다는 사실입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어디서 누립니까? 현장에서 누리면 됩니다. 현장 여러분 나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 직장에서 상처받지 말고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혹시? 왔습니까? 복음 누리는

我被困的反而成为了福音的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他的这个被困감옥이란것이메인것입니다就是被关牢房当中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是保罗却说일체의 비밀 가운데서 그리스도 전파되는 것이 아니냐 말했습니다这一切全部难道不就是为了见证耶稣基督吗 오히려 내가 이이그리도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被困的우에게 어떤 고난이라도

자기 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이긴다 말입니다. 그 <목소리> 그는 어디서든지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원래 나리 용어 부인 능고 승리된 사람.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목마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빌립보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랑 12절의 화유서가 다 그러고 다 보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게 되었다 말씀했니다 어디서든지 이길 수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신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이란말씀했니다리신 성령의 역사들을 현장에서 누리시길 바라고요. 문제와 어둠 속에서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 목표인 이37 나라 5천 종족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축복된 직분을 위마여 주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스 2장 9절입니다. 전서 2장 9절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이습니다그주의神的의왜 이런 축복을 주셨느냐什이 우리에 的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대신할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그리도께 것입니다.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대임해 주셨습니다的事情왜주셨습니까什给我们呢그것가지이삼칠라라오청종교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这就是能够蒙受神祝福的道路 성령께서 우리가 운데 역사할 때 저절로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돼있어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능받는다 말씀하셨고요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말씀했어요直到 성령께서 이하시게될때 이삼칠나라 오층 종족에 대한 중요한 언약이 여러분 개인의 축복으로 누려지게 된다라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므로 이 세상 속에서 땅 끝까지 살리는 정인으로서 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